자, 들어와라, 얼른. 얼른 들어와라. 아직 안 들어왔는데. 하이! 여러분, 안녕. 다원이가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커피 한잔 할래요? 나처럼 심심한 우정들을 위해서 같이 이제 수다도 떨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 왔어요. 근데 이거 필터 너무 밝, 우당. 잠깐만요, 여러분. 나 놀라지 마요, 필터 바뀌어도. 잠깐만. 너무 밝아가지고. 아닌가? 뭐가 나은 거지? 뭐가 나을까? 이게 나. 뭐가 나아? 모르겠다. 내가. 나또 왔지. 왜내 핸드폰으로는 안 켜질까? 밝아서 머리색 더 이뻐 보여. 고마워요. 지금 딱 좋아? I guess. 여기 프레임 바꿀 수 있는 거나 처음 알았다요? 한번 바꿔볼까?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라? 어머. 다른 거 해볼까? 어머. 이런 기능을 왜난 이제 한 걸까? 카페 같은 분위기를 낼수 있는 그런 프레임 없을까? 자, 여러분. 자, 어떤 썰을 얘기하기 이전에 제가 한번 지금 프레임까지만 바꿔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카페 같은 분위기는 없는. 어머. 어머나 세상에.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블루블루하네. 어머, 깜짝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블루인가? 그쵸? 여기 화질 되게 좋다. 내 모공까지 나오겠어. 정말 부끄럽네. 어머, 이건 뭐예요? 어머, 이건 뭐예요? 이건 뭐지? 어머야. 다운할 수 있다. 뭐가 없네요. 그쵸? 그냥 좋아요. 그냥이 좋아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나 형 시도 한번 해본 거지. 자, 알았어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좀 진정하고 제가 이제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한게 제일 예뻐. 프레임 왔어도 예뻐, 예뻐. 파란 머리는 예쁘다. 귀여워, 넘더. 필터 안한게 제일 좋아, 더워. 필터 막상 빼면은 좀 그럴걸? 필터 없는 게 좋다고? 여기가, 파란 필터. 다원이 신기하게 깜놀 중. 저도 몰라요. 브이앱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예뻐요. 파란 머리네. 언니 점심을 못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냐고? 자, 여러분. 다원이 닮은 고양이 중 러시안 블루 고양이. 좋아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랑 커피 한 잔을 하려고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도 많은 분들께서 제가 안 먹는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뭐 별건 아니고요. 토스트를 준비했어요. 기다려보세요. 내가 보여주려고. 너무 조촐한 걸 너무 좀 없어 보이나? 아, 좀 그릇에 다 먹을 걸 그랬다. 자, 일단은 커피가 여기 있고요. 어떡해.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여줘야 예쁘지? 어떡해. 자, 여러분.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그릇 가져오래. 잠깐만, 진정 좀 하자. 후.
아, 이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저희 회사에 있는 카페에서 진짜 정말 정말 맛있는 토스트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토스트거든요. 카야치즈 토스트라고 이게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네, 여기 스타쉽 카페 토스트입니다. 이게 다영이가 먼저 알려줬던 거거든요.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거는 자주자주 먹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뭐라도 먹으면서 수다를 떨려고 했죠. 그거 스타쉽에서 유명한 토스트 아니야? 당신 혹시 스타쉽 사람? 민망하지 마세요, 잘해요. 난 머핀빵 먹었어요. 카야잼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역시 먹방은 임다영. 다 알아. 맛잘 알아, 임다영.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요. 다영이 좋아하는 그 토스트요. 네, 다영이가 카야치즈 토스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도 될까요? 내가 먹방을 안 해봐가지고 먹어도 되는 줄 모르겠어.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머리 염색할 겁니다. 오! 좋아, 좋아. 나랑 커플로 염색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이시죠? 뭐지, 나 여기 나 맨날 VN만 하면 홍보를 해. 미쳐버리겠다. 보이시죠? 여기 카야랑 치즈가 아주 적절히 섞여 있어요. 이게 따뜻하면서 너무 맛있어. 자, 이제 여기다가 또 커피 수혈. 한 입만 주소. 자, 언니다. 하잉. 다원이가 토스트 먹는다니까 저도 지금 에그 땡땡 토스트 시켜볼게요. 우주 최초 토스트 홈쇼핑. 언니 옷 이쁘다. 아, 오늘도 OOTD를 보여줘야죠. 저는 청청입니다. 이쁘죠? 제가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게 이렇게 스판 있어요. 이쁘죠? 밥 먹다 말고 이러면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데. 아무튼 마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원이 힙해. 손톱도 파랗고 옷도 파랗네. 저 오늘 블루 공주예요. 우리 다원이 토스트 하나 가지고 돼? 아, 제가 아까 요즘에 선식을 먹고 있거든요. 살을 좀 찌워보려고. 선식을 먹었더니 이게 사실 뭔가 밥이 많이 들어가진 않네요. 저도 진짜 탱크탑 좋아해요. 저도 진짜 좋아해요. 언니 위도 천 모자라다고? 드디어 내일이야, 다원아.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 왼손 악수 한번 해주세요. 아, 그것도 보셨네, 또. 방송 또 보셨네요. 다니 너무 말랐어, 살좀 쪄. 네, 쪄보려고 지금 선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쇼케 간다, 다원아. 내일 봅시다. 스포츠 그리고 업데이트가 나가. 혹시 만약에 화면이 꺼졌다면 미안해요. 이게 갑자기 업데이트가 떠가지고. 다원이 아까 화보 무슨 일이고? 내가 그 화보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 화보 착장이 사실 좀 흔히 볼수 없는. 착장이잖아요. 사실 우주소녀에서. 저는 되게 그런 사복을 되게 많이 입거든요.
아, 바지는 사실 그렇게 입지 못하지만 밖에 나가서 그래도 약간 그런 힙한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 그래서 약간 회사에서 걱정을 하긴 하더라고. 아무래도 우리 우주소녀다 보니까 그런 착장은 또 처음 보시니까. 근데 옷이 너무 예뻐서 그냥 내가 입고 싶다고 했어. 잘했지? 머리 말리다 말고 남다운 보고 반해서 코피 났다. 세상에. 언니 비율 진짜 미쳤다. 하이 브라질. 인어처럼 보이죠? 다영이가 예전에 파란색 머리 했었잖아요. 끝에만. 그때 포세이돈이었잖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뭐라고 하지 하는데 인어 공주라 할까봐 그냥. 다영이가 내 머리 엄청 탐낸다. 다영이가 나처럼 풀로 머리 파랑색으로 염색해보고 싶다. 다은아 왜 사투리해? 내 주변에 사투리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 다은이 보려고 퇴근했다. 혹시 조금 높은 직급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롱이 첫 목욕 때 다은이가 도와줬다면서요? 아니 언니가 계속 아롱이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듣고 언니 뭐예요? 그랬더니 아롱이를 씻겨야 된대. 그래서 내가 같이 그 도와줬지. 근데 아롱이 발톱이 액션이를 계속 긁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롱이 너이 녀석 일로 와 하고서 막 잡아주고 했는데 아롱이가 은근 성격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힘들었지. 그래도 언니가 되게 진짜 엄마가 딸 목욕시키듯이 목욕을 시키더라고. 아롱이를 나 가만있어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나 보면서 진짜 엄만 엄마구나 생각했지. 자원이는 포카리스 땡땡땡 하자. 아롱이는 다원이 성격 아니야? 아롱이가 나보다 더 여우야. 나보다 여우야, 사람 다룰 줄을 알아. 나보다 더 사람 다룰 줄을 알아. 깜짝이야, 미안해요. 미안해요. 부협 좀 할게요. 다은 언니 머리색 좋아요. 나도 좋아요. 우리 헤어쌤이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신다. 여러분, 언니츄를 스포일러 해달라고 하는데, 내일이잖아. 난 진짜 우리 우정들이 깜짝 놀랐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난 오늘 스포일러 해주지 않을 거야. 진짜 내일이니까. 내일 다은이 보고 울어도 되지. 나 내일 진짜 각 잡고 무대합니다, 여러분. 응, 하루만 참자. 다은이 데이즈드 느낌 착장하고 가로수길 누비다가 무 젠틀맨 캐스팅 된 거야? 데이즈드 착장 정도까진 아니었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샀는데 제가 원래 웨스턴 부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웨스턴 부츠를 깔별로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최근 거는 데님 부츠야. 데님 웨스턴 부츠라서 진짜 그게 진짜 이뻐요. 그게 진짜 이쁘거든요. 나도 아껴 신어. 너무 이뻐가지고 키스 낼까봐. 근데 그걸 마침 신고 내가 잠깐 전시회를 보러, 전시회는 아니고요. 어떤, 뭐, 핸드크림을 사러 갔다가 거기서 마침 전시, 아닌 전시를 하길래 잠깐 보고 나왔는데, 막 거기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 1분이면 되는데, 사진 좀 찍어줄 수 있냐. 나 진짜 부채 진심이야.
나 진짜 웨스턴 부츠 깔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 화이트 있고, 블랙 있고, 그거 길이마다도 있고, 갈색도 있고, 데님도 있고, 또 다른 갈색도 있고, 진짜 많아요. 뭐, 스웨이드도 있고. 탈색 몇번한 거예요? 저한번 했어요, 여러분. 저 원래 금발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완전 제일 검은색으로 덮었는데 계속 색이 빠져서 있다가 원래는 머리가 이렇게 밝지 않았어요, 여러분. 블루가. 근데 이제 샴푸 염색으로 몇번 하다 보니까 점점 밝아진 것 같아요. 저는 탈색 한번 했어요. 다은아, 부츠 사줄게. 말 만해. 부츠 좋아. 다은이 왜 이렇게 이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이 브이앱을 좀더 일찍 키는 거였는데, 제가 아까 보너 언니를 회사에서 마주치고, 보너 언니랑 같이 수다 좀 떠느라고 좀더 늦었어요. 내일 보여주세요. 이쁘죠? 되게 오래 걸렸어. 내일 해주는 언니가 진짜 성심성의껏 해줬어요. 회사에서 뭐 해, 오늘은? 뭐안 했는데? 그냥 있었어요. 언니, 오늘 화보 사진 뜬거 진짜 너무 예뻐. 사랑해.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데이지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데이지들이랑 나중에 또 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화보가 너무 재밌거든. 손가락에 타투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화보가 체질. 저 진짜 화보 너무 좋아해요. 코코 보고 싶어. 내가 코코를 진짜 밖에 데리고 나오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침대를 저번 브이앱 때도 말했지만 내가 침대를 진짜 깔끔하게 자는 공간을 진짜 깔끔하게 해놓는 편이라서 코코를 만약에 밖에 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원위치 내 침대로 돌아오기까지 목욕을 정말 많이 시키고 돌아와야 돼가지고 코코가 싫어할걸? 뭐 먹어? 저는 카야치즈 토스트 먹어요, 여러분. 지금 좀 식어가지고 진짜 끊기는데 진짜 맛있어요. 아롱이처럼 코코 목욕시켜, 유유유유. 안내, 우리 그럼 코코 보풀 많이 생긴단 말이야. 내 나이에 인형이 이렇게 진심인 사람도 몇 없을걸? 샌드위치 ASMR 해주세요. 내가 사실 쩝쩝대면서 먹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 가까이서 한번 해볼게요. 미안해. 미안해. 이거 샌드위치가 소리가 안 나네. 저는 틀려 먹었습니다. 저는 ASMR은 체질이 아닌 걸로. 세상에. 세상에. 안 들리는데요? 나 열심히 했는데. 아, 커피 한잔 주세요. 커피 수혈. 샌드위치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잘했어, 잘했어. 그냥 먹방 하자. 귀여워. 남다워, 남다워. 언니 마스크 하나만 작은 거 쓰자. 언니 얼굴 너무 작아서 오히려 걱정돼. 좀 커 보이긴 했나 봐. 어떤 커피 마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십니다.
오후에 마시는 커피는 원래 링거 수준이지. 커피 수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완전 새로운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센터다워. 저 지금 쌍방향 수업인데 몰래 보는 중이에요. 대단하군. 다원이 필름 카메라 안 써? 아, 저그 필름 카메라가 있거든요. 유니버스에서 그때 선물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필름을 다 썼는데 그거를 어디다 맡겨야 돼? 그거 사진을 어디다 해야 되지? 해야 될줄 몰라가지고. 단 언니 커피나 밀크티 중에 뭘 제일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요. 나는 회사에서 몰래 보는 중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미안. 입안에 보이면 더러울까봐 좀 먹고 얘기할게. 원래는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회사 안에서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날씨가 요즘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야외에서 걸어 다니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 회사 옥상에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즉흥적인 생각이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근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밖에서 뭔가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노노노 미세먼지 작살난다 안 된다 미세먼지 없을 때 파란 눈썹 한번 해볼래? 파란 눈썹 어떻게 하죠? 이건 여기 뭐 스티커 없나? 아, 안 되네. 완전 무야호지. 뭔가 브이앱 보시면서도 조금 잠깐이라도 밖에 날씨가 좋은 걸 보면서 저를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각은 해봤어요. 언니는 치타입니까? 저는 이번에 맡은 동물은 제규어입니다, 여러분. 야외 브이앱 좋아요. 네. 아, 정말 야외는 아직은 안 되는데, 저희 회사 테라스라도 가능하다면 나중에 해볼게요. 다은아, 뭐 먹어? 저는 지금 회사 카페에서 진짜 맛있는 카야 치즈 토스트를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이쁜 그릇에 담을 걸 그랬나 봐요.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기가 너무 조촐해가지고 너무 조촐해가지고 내가 보여주지 못하겠다. 제규어 한 마리 입양하고 싶다. 나? 언니가 쓰면 다 고급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고급이 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안. 싸는 절대 안 마셔. 절대라는 것보다는 마시긴 마시는데 진짜 드물어요. 한 1, 2년에 한 번, 두번 마실까 말까? 거의 안 먹죠. 다은이 필라테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포즈? 이게 여러분 필라테스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있더라고. 필라테스를 안 해보신 분들이 우리 그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하는 필라테스는 약간 후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헬스랑 똑같아요, 여러분.
필라테스가 이제 소리까지 들리면 막 이러면서 하거든요. 또 필라테스는 호흡이 중요해서. 그래서 나는 필라테스가 진짜 힘들어요. 어렵고. 매일 좀 보여주세요. 이쁘죠? 맞아. 실한 건 뭐. 왜냐면은 이게 헬스도 이렇게 땡기면은 후, 후 하잖아. 근데 필라테스 똑같아. 근데 거기에 바이브레이션만 있어. 후, 이렇게. 필라테스 진짜 힘들어. 나 어렵더라고요. 맨날 이렇게 땡기는 것만 하다가 코어 힘 기울이려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언니, 저는 커피 잘못 마시는데 추천해주세요. 네, 주변에서도 커피 잘못 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바라는 그래도 드시더라고요. 머리 묶고 시작했는데 산발되더라. 진짜 이거, 이게 맞아. 진짜, 이게 진짜 레알 현실. 필라테스 썰에 밀려 식어가는 카야 토스트. 나 사실 좀, 이제 좀 배불러. 선식을 많이 먹고 와가지고. 자원화 다른 운동 해볼 생각. 저 클라이밍 진짜 해보고 싶어요. 암벽 타기. 진짜 나 잘할 것 같아. 이랬는데 못하면 그렇긴 하지만. 나 진짜 잘할 것 같아. 뭔가 그거랑 피겨 스케이팅. 남자 필라테스 하는 것 어때요? 남자분들도 필라테스 요즘 많이 하세요. 하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게 어쨌든 자세 교정에도 좋고, 코어를 기르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속근육을 기르는데 너무 좋아요. 등산 고고. 등산.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데. 다원아, 나랑 배드민턴 치자. 저 배드민턴 아빠랑 진짜 많이 쳐가지고 잘 쳐요. 다원아, 태권도는? 자, 여러분. 저 태권도 했었거든요. 태권도랑 옛날에 검도를 했었어요. 제가 태권도 무슨 띠어 깨요? 무슨 띠까지 했다가 그만둬 깨요? 이거 다못 맞추더라. 내가 태권도랑 검도를 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잘해가지고. 내가 태권도를 하다가 그만뒀어. 근데 무슨 띠까지 했다가 그만둬 깨요? 파란 띠, 검은 띠, 노란 띠, 검은 띠. 빨간 띠, 노란 띠, 빨간 띠, 검 띠. 파란 띠, 빨강. 하얀 띠, 검은 띠, 검은 띠, 검은 띠, 빨간 띠, 검은 띠, 검은색 띠, 파란 띠. 여기 답이 나왔네? 답잘 맞추네? 내가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근데 저 노란 띠까지만 하다가 그만 떴습니다. 나는 노란 띠가 마지막이었어. 노란 띠 하다가 나 왜냐면 태권도 다닐 때 너무 어렵거든요. 나 진짜 어렸어. 내가 초등학교 다니기도 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왜 그만뒀냐? 내가 태권도 갈 때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태권도에 가고 싶은데 엄마랑 떨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태권도장 갈 때마다 울었어.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만뒀어. 엄마, 태권도장 계단 올라가면서 엄마 이러면서 효녀네 다원이 태권도 찍 먹겠다. 태권도. 그래서 태권도는 노란 띠까지만 했고요. 검도. 내가 검도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썰이 있는데. 내가 우리 언니랑 친언니랑 검도를 다녀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살던 집이랑 검도장이랑 멀었어. 그래서 항상 한강을 이렇게 지나쳐서 검도장으로 갔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도복을 입고 검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약간 주머니 아닌 주머니가 이렇게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죽두를 꽂고 다녔어. 진짜 멋있었어. 이렇게 검도복이 이렇게 가운처럼 이렇게 찍찍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이렇게 바지도 엄청 커. 통이. 근데 여기에
이렇게 틈이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다가 나는 죽도를 꽂고 다녔어, 언니랑 나랑. 근데 그러다가 검도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죠. 근데 내가 그때 한강에 가면서 그때 엄청 꽃이 이쁘게 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도 좀잘 다치는 편이었어. 여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내가 아, 또 어디에다가 뭐 돌아다니다가 뭐 쓸렸나 보다 했거든. 근데 여기에 벌이 세 마리가 붙은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이 세 마리가 붙어가지고 나 이렇게 쏜 거야. 그래가지고 나 진짜 한강에서 검도 보고 있고 되게 멋있게 여기 죽도도 꺾고 있었는데 막, 막 울면서 지나간 아저씨들이 막 카드로 막 긁고 막 했었지. 가쁜 벌. 진짜 벌이었어. 나 그래서 벌 되게 무서워해요. 검도 얘기하다가 왜 벌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그거였어. 내가 검도 할때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들을 이겼었거든. 사범님이 날 되게 이뻐해 주셨어. 큰 머리, 작은 머리, 손목. 예. 전니만 가볼게요. 더 보고 싶지만 봐봐. 다원이가 꽃이어서. 진짜 뜬금포네. 나 이거 진짜 직접 쏘여봤는데. 나 검도도 해봤었었던 여자입니다. 많은 걸 해봤지. 저는 엄마가 태권도 보내려 했는데 울었대요. 아, 벌이 어두운 곳에 공격성을 많이 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나?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원이 유도도 어울려. 유도도 어울려. 나 옛날 같으면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운동부터 하고 해야지. 탁구는 재밌어. 탁구 감을 익히고는 있는데 어렵더라고요. 다원아 반지 좋아해? 예쁘당. 전 액세서리를 다 좋아해요. 다원 언니는 옷살때 가장 중요하게 어떤 걸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그냥 봤을 때 컨셉이 명확한 거? 컨셉이 명확한 거. 다원이 런닝맨 나가면 잘할 것 같아. 나 잘할 것 같아. 예능 말고 찐으로 할것 같아, 근데. 그래서 재미없을까 봐. 이 댓글을 보시면 코를 만질 수 있어요. 코를 만질 수 있어요. 저녁엔 뭐해? 저녁에는 이제 내일 쇼케이스를 준비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겠죠? 탁구 쳐보실래요? 근데 내가 볼땐 우리 멤버들 중에서 탁구를 친다. 머리가 근데 왜 이렇게 뻗치지? 멤버들끼리 탁구를 친다 했을 때 제일 잘칠 멤버는 루다일 것 같아. 다원이한테, 아, 나 테니스도 해봤다? 여러분? 나 테니스도 해봤어. 우리 엄마가 조금 즉흥적이야.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즉흥적이어가지고 테니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테니스 채를, 그, 라켓을 산 거야. 그래서 언니랑 나랑 또 엄마랑 나랑 또 테니스를 쳤었지. 한 손으로 했어. 원래 여자는 대부분 두 손으로 먼저 치잖아요. 라켓이 무거워가지고 팔도 안 구부려지거든? 근데 나는 한 손으로 했었지, 초등학교 때. 다원이 스포츠 소녀였구나.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어렸을 때 여군을 시키고 싶어 했어요. 농구 해본 적 있나? 농구도 해본 적 있습니다. 키가 그래서 쑥쑥 컸나? 저는 철봉을 하면서 키가 큰것 같아요. 나 철봉도 잘하거든. 우리 엄마가 날 진짜 여군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아직까지도 나한테 얘기를 해, 다원아.
다은이는 여군을 했어야 됐어. 군복 입어주세요. 나 군복 잘 어울릴걸요? 철봉도 했었어, 덜덜덜. 나는 초등학교 때 철봉 진짜 제일 높은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거기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컵라면 먹고 그랬어. 빵 먹고. 사람들이 철봉 소녀 하면 무조건 나였지. 다은이 핏 엄청나니까. 갓기도도 할수 있어. 그건 안 해봤는데요. 그건 안 해봤어. 혹시 위클리 알아요? 저 알아요. 다원이 진짜 사나이 나가야 되겠다. 거기 진짜 대박이더라. 근데 잘할 것 같아. 다원이 어릴 때 정글짐 접수했구나. 아, 맞죠. 정글짐 내 거였지. 아침은 선식으로 먹었어요. 은서랑 씨름해보자. 아, 근데 은서가 타고나게 힘이 좋아요. 진짜 타고나게 천하장사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내가 너무 살이 빠져가지고 근육이랑 밀릴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정글짐 내 거였지. 나는 친구랑 막 화음, 마법의 성 노래 부르면서 정글짐 타고 그랬어. 마법의 성 노래하는 사람. 은서는 진짜 팔씨름 원탑은 누구야? 은서인 것 같아요. 언니 좋아하는 외국 아티스트 있어요? 저 진짜 다 좋아하는데 스자 언니 좋아하고요, 아리아나 그란데 언니도 좋아하고요. 또 누구 있지 요즘에? 학교 놀이터 실세담당. 내 거였지. 놀이터는 내 거였어. 거의 내 거였어. 나 알아. 예체능 어마어마하네. 나 진짜 그래서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그 뭐지? 막 드림팀? 그 있잖아요. 막그막 장애물 넘어오면 막 뛰어가지고 아그 뭐지? 이름 뭐였지? 아 피고 내가 1등이었죠. 네, 그 얘기해도 되나? 출발 드림땡 그 있잖아요. 출발 드림땡. 네, 그거 나가보고 싶었어요. 나 진짜. 구찔즈 운동부에 가자. 루다 나랑 운동하기 싫을걸? 힘들어서. 네, 그 언급을 너무 하면 안 돼가지고 내가 출발 드림땡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김연아님이 나오시고 그 스케이팅 했던 거, 스케이트, 피겨 스케이트. 그것도 해보고 싶었어. 루다랑 다원이 누나랑 탁구 시합 해봐요. 루다가 이길 것 같은데. 키스 앤 크라땡. 이거 여러분,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이게 다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그 뒤에만 땡을 붙이는 거니, 그거 맞아요? 요즘 하는 게임이 있어요. 저는 배그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제나 항상 배그 사람. 언니, 내일 보여주세요. 루다원 게임 방송 또 해주세요. 아, 언제나 준비되어 있죠. 하고 싶어요. 배그는 말해도 돼? 그러네. 배틀그라 땡. 맞네. 아, 맞네. 맞네. 나 생각 못 해봤어. 탁구보다 태권도 시합은? 아, 태권도 못해요. 노란 팀밖에 안 했다니까.
태권도. 그 옛날에 그 동네에 그 태권도장은 항상 동네 그 이름 붙여서 하는 거 알아요? 태권도 뭐 땡땡 태권도 얍 약간 이런 거 있었거든. 그거밖에 몰라요. 배그 하면은 진짜 진심이야 나는. 다들 못할 것 같은데요. 나 배그 생각보다 괜찮아요. 나 나쁘지 않아 레벨. 다원아 다음엔 단발. 여러분 나 진짜 나 어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 한쪽이 긴 머리잖아요. 나 단발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 자 여기 긴 머리가 있어요. 여기가 단발이 있어요. 자 단발. 어때? 너무 짧다. 지금 이 정도? 단발. 우리 회사. 긴 머리. 긴 머리가 좋아? 단발도 좋은데? 오, 귀엽다. 잘 어울리는데? 나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린다고요. 우리 회사분들도 봐주세요. 나 정말 단발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괜찮아요. 중단발. 난긴 머리가 더 좋아. 단발 괜찮은데? 잘 어울려. 단발 해봐요. 중단발. 단발 찬성. 그치? 짧은 머리 나쁘지 않죠? 다잘 어울리는데 난긴 머리가 좋아. 난 단발 좋아. 다원님, 오늘의 의상 보여주세요. 자, 오늘 의상 또 갑니다. 청청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OOTD. 어때? 예쁘지? 다원님, 요즘 단발병 걸렸어? 아니, 나는 지금까지 너무 긴 머리만 하다 보니까 단발도 하고 싶은 거지. 너무 오랫동안 긴 머리만 해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더 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길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바뀌고 싶은 거지. 다원이 귀여워. 간지 그 자체, 나 블루 컨셉. 오늘 블루 공주예요, 여러분. 자, 커피 수혈 한번 하고. 다원 옷잘 입는 팁 알려줘. 저는 그거 있어요. 옛날엔 저는 어두운 색, 단색만 좋아했어요. 단색만 자주 입었는데 갑자기 느낀 게 뭐냐면 패션은 잘 입는 게 없어요. 잘 입고 못 입는 게 없는데 그냥 자신감이야. 이게 뭔가 안 어울리는 색들도 내가 그걸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게 멋있는 거야. 잘 입고 잘못 입고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그리고 여러분, 나 이거 너무 늦게 얘기하겠는데, 내가 여러분들 또 안경 좋아하니까 내가 안경 챙겨오긴 했는데, 쓸까요, 말까요? 자신감. 단발에 짧은 머리. 그것도 괜찮지. 진짜 패션은 자신감이야. 어디서 사오고 싶다, 자신감. 갑분 명언. 아, 그러지 마. 쓰자, 쓰자. 알았어. 내가 우리 또 우정들이 좋아하니까 안경 가져왔지. 어때요? 괜찮아요? 배우고 싶은 세션 있어요? 저는 드럼 8년째 치고 있어요. 저는 드럼도 배우고 싶고, 베이스? 배워보고 싶어요. 영어 선생님 같아요. Hello everyone. My name is Amber.
이미지 확 바뀌었네. 내 친구가 최근에 내가 안경을 이렇게 막, 나도 이쁜 안경 사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막 친구들한테 막 물어보고 있었는데, 내가 뿔테 안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야. 뿔테 안경 잘 어울리는 사람 너무 그렇게 부럽더라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야, 너는 뿔테 끼면 뭔가 새침한 비서 같아. 이래가지고 내가 못 샀지. 패디 보여주세요. 나 패디 없는데. 원래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원래 영어 이름 엠버예요? 옛날에 선생님이 지어주셨던 거 그대로 쓰고 있죠. 베이스 대박적이야. 당장 배워. 저희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베이스. 배워보고 싶어. 친구가 솔직하긴 하지. 나 새침한 비서 같아요? 안경 쓰면? 네, 저 영어 이름 Amber였어요. AMBER. 뺨을 만져? 네. 'You look like down from Pokemon.' Yeah, AMBER, Amber. 손 너무 이뻐요. 다은아 오늘 너무 예쁘지만 매일 너무 예뻐요. 고마워요. 일 꼼꼼하게 잘하는 비서 같다고? 왜난 비서인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 비서 같다고. 왜냐면 난 옛날에 지금은 라식해서 눈이 좋지만, 그 전에는 내가 안경을 끼고 다녔으니까, 선생님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아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나한테 맨날 비서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착하다. 귀여워. 왜 비서가 뭐 어때서? 아니, 그치. 근데 내가 중학교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 너무 성숙한 느낌이 들면 또 싫어할까 봐 그랬지. 언니 결혼하고 싶게 생긴 팀장님 같아요. 팀장님. 팀장님. 신발도 보여줘요. 신발은 어떻게 보여줄까, 이번에?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좀 여기가 협소해가지고 되게 빠르게 바로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잘 빠르게 봐주세요. 나 빨리 이따 없을 거니까.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까지. 아이고, 힘들다. 오늘 OOTD 보여주기 힘드네. Hello. 착한 다원 너무 좋아. 캡처 준비 완료? 아, 그래? 캡처 할래? 알았어요. 자. 아, 착하게 있어야 되지? 착하게 어떻게 있지? 나. 비서 같잖아! 이러니까. 이러니까 비서 같잖아. 왜 이렇게 될까? 파란머리 비서. 파란머리 비서 뽑아줄까? 비서 해보고 싶다. 잘할 것 같아. 안 착하게 있어주세요. 옷 합성해야지. 다원 언니, 마을키타라고 해주세요. 필리핀어로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마을키타. 다원이 서랍바지 입었네? 응? 예? 아닌데요? 그거 제 바지인데요? 설언니, 그 바지는 다른 바지 아닌가? 잘 입는 바지? 내가 너무, 다원이는 착함이 묻어나와. 착해서 그래. 미안. 악녀 포즈로? 악녀 포즈 어떻게 하면 좀 나빠 보일까? 나도 좀 나빠 보일래. 어떻게 하면 좀 나빠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이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나빠 보일 수 있지? 지금? 네가 내 힘을 줘봐. 네가 내 힘을 주면, 네가 내 힘을 주면 약간. 아니, 설아버지라니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이게 그 바지가 아니니까. 내가 그 바지를 알잖아요. 설아언니 바지를. 잘 입고 다니는 바지 얘기하는 거 아닌가? 팬맨님 얼굴이 떠올라. 아, 팬맨님 얼굴을 떠올려봐? 웃음이 나는데? 우리 팬맨님도 얼마나 착한데. 다은 언니 애교할 수 있어? 없어. 다은 언니 애교할 수 없어. 어려워. 아, 설아바지는 통큰 바지. 아, 맞아요. 통큰 바지 입었어요. 아니, 발끈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설아지한테 전하지 마요. 진짜 나 그게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구. 요즘 웃긴 멤버 누구세요? 저는 다 웃긴데 어제 주간화에서 액션 언니가 너무 웃겼어요. 왜 자꾸 다언니한테 그래요? 크크 그래 설아 언니가 오해 안 한대? 그걸 벌써 전했단 말이야? 그런 거 아니라고. 엑시 뭐 했어? 뭐 했지? 정말 한건 했어요, 여러분. 주간화 이번 주간화는 액션이야. 짱이야, 그냥 액션. 아, 액션님 너무 재밌어. 여러분 그리고 나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된대요. 딱한 시간만, 한 시간을 채우고 끝내는 것 같아. 혹시 엑시가 엑시했어? 엑시했어요, 완전. 현미님 나쁜 거 맞아? 전혀 그렇게 얘기하면 다은이 속상해요. 우리 팬미 언니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좋은데. 그러지 마요. 우리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다은이 속상해,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 욕하면은 다은이 속상해. 팬미님 착해요. 팬맨님, 다원이 놔두고 퇴근해요. 여러분, 일단 얘기 하나 해줄 게 있어요. 이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다원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스태프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우리 팬맨님, 우리가 집에서 가끔 숙소에서 브이앱 할때 있죠. 늦은 시간에. 그게 다 팬맨님들이 힘들게 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브이앱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맨님 싫어하지 말기. 오케이? 언내추럴 트랙리스트 중에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뮤미 제 파트가 너무 좋아요. 설아 언니가 너무 잘준것 같아. 그것도 있고 이제 디렉도 너무 잘 봐줬고 내 파트가 난 너무 너무 좋았어. 넹 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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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우리 착한 우정들. 팬미님 야근 크크 그럼 팬미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 파트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 내가 나중에 노래가 다 전곡이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면 그때 불러줄게요. 선배님,
누구 멤버랑 옷 스타일이 제일 잘 맞는지. 제가 옷이 한결같이 입는 스타일이에요. 이거 나름 바꿔서 입거든요. 그래서 다들 다른 스타일이 있어. 내 파트가 캐리했다고 생각한 게난이 곡이 처음이었어. 공개되면 불러주기 좋네. 매니저한테 애교다운 좋아해. 기대되잖아? 아, 많이 기다리고 있어. 유미가? 네. 잉크해주세요. 킬링 파트 스포. 유미는 다원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땐 그렇다는 거지. 근데 그냥 다른 멤버들 파트도 진짜 장난 아니게 좋아요. Your blue hair looks so good. Thank you. 난 6번 트랙이 좋아. 있지만 캡처 시간 가져요. 그럽시다, 여러분. 하트 해주세요. 어우, 뼛소리가. 캡쳐. 언니는 요즘 행복한가요? 언니가 생각하는 행복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지금이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에, 크크크크. 언니 뼈 소중해. 소리 들렸어요, 혹시? 나 여기 어깨 소리 지금 좀 크게 났는데. 너무 늦게 왔다. 아니야. 뼈 소리 무슨 일이고. 들렸구나. 좀더 자주 브이라이브 동네 놀러 오세요. 네, 더 놀러 올게요. 아,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아직도 하루나 기다려야 해. 연정이도 뼛소리 크게 나던데. 나랑 연정이 좀 뼛소리 크게 나는 것 같아. 다원아, 건강하자. 자, 건강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렸대. 아, 너무 웃겨. 인어공주 포즈 해주세요. 인어공주가 어쩌고 있지? 인어공주. 쇼케까지 숨 참기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나 진짜 그러면은 계속 걱정한다고. 우리 2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손 들어줄래? 손 들어줄래? 손 들어줄래? 손 들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I'm 오케이. 다원아, 무야호 제대로 한 번만 해줘. 설마 아직도 안 봤어? 진짜 무야호 본다, 지금. 기다려봐. 내가, 아, 해줄게, 해줄게. 이거 진짜 내가 못본게 미안해.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한번 보자. 보자, 보자. 뭐야, 어디서 뭔가 뭐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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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우정이니까 진짜 이렇게 하는 거다. 진짜 어디 나가서 나 이렇게 못해요. 무야호 멈춰. 무야호. 언내추럴. 무야호. 그놈의 무야호. 띠아몽. 만족합니까, 여러분? 됐어요? 여러분, 망간부 또 해달라. 여러분, 망간부. 언니처럼 망간부 뉴미도 망간부 액션이가 쓴 음도 망간부 망간부 무야호 무야호
이거 알람으로 쓰면 되겠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한 시간을 채워버렸네요. 이제 다은이는 가야 합니다. 제가 또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는 제가 조금만 더 회사에 시간을 늘려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야호! 오정돌, 무야호! 갑자기 벌써? 바이바이. 오늘 켜줘서 고마워요. 조심히가 내일 쇼케 잘하고. 우리 내일 쇼케에서 보아요, 여러분. 내가 항상 사랑해. 다음에 또 와. 안녕. 다은 언니 손으로 얼굴 가려주죠. 아니요. 갈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고. 잘 자고 우리 내일 봐요. 뿅. I love you.